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해산물 요리는 우리에게 맛있는 바다의 향을 선사해주죠. 하지만 제대로 손질해서 요리하지 않으면 그 고유의 맛과 신선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물을 완벽하게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신선한 해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해물 시장이나 마트에서 해산물을 고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투명하고 반짝이는 눈과 탄력 있는 몸통이 신선한 생선의 특징이에요. 냄새도 중요한데 비린내가 강하게 나는 해산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해산물을 받아왔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말고 깨끗한 물에 담가 씻어야 해요.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에 잠시 담가 두어 해감을 빼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각 해산물마다 다른 손질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생선은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해야 하고, 문어 같은 경우는 빨판을 깨끗이 씻고 다리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각 해산물에 따라 손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칼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해산물을 자르면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손도 다치지 않아요. 초보자라면 조심조심 연습해보세요. 다섯 번째, 손질한 해산물은 바로바로 요리하거나 보관해야 해요. 손질한 해산물은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빠르게 요리하거나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아요. 요약하자면 첫째, 신선한 해물 고르기, 둘째, 깨끗하게 씻기, 셋째, 해산물별 손질법 익히기, 넷째, 날카로운 칼 사용하기, 다섯째, 손질 후 빠르게 요리 또는 보관하기가 중요해요. 해산물 요리는 손질법이 중요한데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고 따라하면 신선하고 맛있는 해물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해산물을 손질할 때 이 팁들을 기억하며 더욱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